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64조 원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국세청은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64조 원, 신고 인원은 약 3,90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.5%, 25.4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신고 금액은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,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. 이 중 개인이 3,1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 주식 평가액 상승, 스톡옵션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.